연일 오르는 먹거리 물가와는 반대로 쌀값은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. 쌀은 남아도는데 수확철도 다가와 쌀값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. 농가는 들어간 생산비는 건질 수 있을지 걱정이고 지역 농협은 지난해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올해 벼를 수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윤소영 기자입니다. 올해 첫 햇살 수확 현장. 농사는 풍년이지만 농심엔 그늘이 졌습니다. 쌀값은 폭락해 인력 부족으로 비쌌던 인건비와 급등한 비료비까지 빼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현재 한 12가만이 잡고 60만이 조금 넘습니다. 근데 생산 원가는 따졌을 때 한 4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. 임대료 주고 나면 생산 원가도 안 나옵니다. 햇벼를 포함해 올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16,000톤의 벼는 18,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인근 미국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. 일반적으로 모두 수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처리장엔 이미 지난해 재고로 절반이 차 있는 상황. 지역 농협에서 모든 벼를 수매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. 이곳 저장고엔 이미 지난해 수매한 9천여 톤의 벼가 쌓여 있습니다. 이대로라면 올해 수확하는 벼 가운데 6천 톤가량은 수매하지 못합니다. 1년 전만 해도 쌀값은 도매가를 기준으로 20kg당 5만 9천 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만 6천 원 선에 불과합니다. 1년 새 1만 3천 원이 폭락한 겁니다. 재고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추석용 햅쌀 출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철에도 폭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세 차례 시장 격리로 37만 톤을 수매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달 농협의 재고량은 3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 추가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격리를 지금 해주면은 저희들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작년 수매량만큼 받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4차 공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가지고. 농협은 전례 없는 벼 저장 공간 부족 사태에 지역 농협에 무이자 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해 창고 확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